세상에 없던 온택트 갤러리 LG 시그니처 아트 갤러리 LG 시그니처 아트 갤러리의 두 번째 기획 전시 별많은 밤 지구를 걷다 미래의 생명을 의미하는 떡갈나무 과거를 뜻하는 현무암 기둥을 세우는 요제프 보이스의 7000그루 떡갈나무 프로젝트와 자연과 인간의 건강한 관계를 고민했던 우리나라의 예술가 고한용을 오마주한 전시입니다. 도시와 자연의 조화로운 삶을 표현한 이 공간에서 우리는 일상의 감각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사라져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는 더 이상 계절을 통해 시간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 작품으로 어느 해 여름에 길었던 장마 속에서도 생명은 그들이 본래 생긴 모습 그대로 운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화면에 뜬 푸른 달의 기운으로 푸른 꽃이 점점 피어나고 꽃잎이 나무가 되고 별이 되고 하늘이 되고 바람이 되고 물결이 되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였을 때 우리는 생명의 탄생의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희고 푸른 은빛 겨울은 신비한 색채 속에 숨쉬며 도래할 시간들을 품습니다. 겨울 숲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진 길과 나타났다가 사라지길 반복하는 길로 가득합니다. 삶을 위한 휴식이자 생명의 잠재성인 겨울 숲의 멈춤 속에서 우리는 다시 생명을 찾아 나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에 등재된 연천군 미산면 동일리 주상절리는 폭우에 휩쓸린 채로 지난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그렇지만 겨울의 끝에도 봄은 찾아옵니다. 봄 기운에 태양을 향해 방향을 트는 가지. 토사에 뒤엉킨 깊은 어둠 속에서 야생화가 피어내는 새순의 생명력을 인터랙티브 작품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예술과 만나는 초프리미엄 공간 LG 시그니처 아트 갤러리